자, 이제 개념도 배웠겠다. 문제풀이로 더 강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여러분, 기아 할만해요. 잘 따라와서 저랑 함께 이제 2차 국수 마무리까지 잘 하고, 그 다음 단원도 열심히 배워보고, 생각보다 이과 수학 재밌네 이러면서 막 즐기고, 모든 선택 과목 다 선택해서 배우고, 얼마나 즐겁고, 이게 알아간다는 과정이 정말 행복한 과정이에요. 알았어요. 수업할게요. 헛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 필수 개념 1번입니다. 벌써 y제곱은 4x,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과 평행하고, 점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y제곱은 4x라는 품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1,-2라는 점이 있나봐요. 거기서의 접선이 있죠? 이 접선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얘랑 평행한 상태에서 -4,1을 지나는, 대충 여기 찍어볼까요? -4,1을 지나는 직선. 평행합니까?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 이해하고 잘 풀면 돼. 이놈의 접선만 구해서 기울기만 알면은 이 평행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네. 왜냐면 이 노란색 접선을 구하려면, 직선을 구하려면은 직선에서 중요한 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인데, 이 지나는 점은 지금 -4,1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난 되게 궁금한 상태인데, 이 기울기는 얘랑 평행하다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접선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위의 점일 때는. 그렇죠. y.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즐기세요. 4 곱하기. x 뭐라고 쓴다고? 2분의 x 더하기 x. 딱딱. 이렇게 딱 세팅해놓고. 항우대 퐁당 퐁당. x 항우대 빠뜨려. 여기로 빠뜨리자. 그리고 y 여기 빠뜨려. 여기로 빠뜨립시다. 어떻게 됩니까? -2y는 약분될 거고, 2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게요. 그럼 -2로 약분되겠지. y는 -1x, -1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얘야 접선. 기울기 알았네. -1. 요놈이의 기울기도 -1, 요놈이의 기울기도 -1. 선생님 -1이네요 기울기. 응.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접선이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 -1, x 지나는 점 빼기 빼기 4,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하여 답을 내보면 y는 마이너스 x,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 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뭐야, 갑자기 말을 더듬고 그래요? 답을 셀프 채점해야 돼요. 그죠? 맞았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여기는 호물선님과 타원님이 섞여 나왔고요. 그림과 같이 호물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타원이 나왔고요.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 나왔어요. 호물선 y제곱은 8x, 초점은 2,0이네요. 그죠? 점 2,4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원의 접선과 호물선의 접선, 얘도 접선이고요. 타원에서 얘도 접선이에요. 이 두 접선이 뭐래요? 호물선의 접선 서로 수직이다.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기울기의 곱이 -1이다가 써먹겠구나 라는 걸 살짝 염두에 둔 상태에서 호물선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a제곱, b제곱 다 모르는 타원보다 싸그리다 다 개수를 알고 있는 y제곱은 8x, 이 뭐야 호물선이 접선 구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럼 얘부터 해요. 뭘 어렵다고요? 그 y는 아까 전에 했던 거 또 하네요. 그죠? 8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라고 세팅해놓고 위에 점 항문대에 퐁당퐁당 빠뜨리면 돼요. 이 얼마나 껌 같은 현상이에요. 수학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이러면서 하면 돼. 빠뜨려요? 그러면 4y는 4에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약분되면 접선은 y는 1x 플러스 2라는 걸 알게 돼요. 얘는 얘야. 여기다. 요거. 이 기울기가 1이네.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니까 요놈이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예.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는. 그렇죠.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는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접선을 이제 구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지나는 점이 2,4죠. 타운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라고 타운에 대입하기예요. 우선은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2를 대입하면은 a제곱분의 4, 4를 대입하면은 b제곱분의 16, 이건 1, 이건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가는 거야. 왜?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성립합니다야. 맞아? 그리고 이제 접선을 구해볼게요. 접선 어떻게 구한다고요? a제곱분의 x제곱은 xx로 쓰라.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뭐라고 쓰라고요? yy라고 쓰라. 거기에 1이라고 써놓고 한 군데에 퐁당퐁당 x는 2u, y는 4 빠뜨리면은 a제곱분의 2x 더하기 b제곱분의 4y는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접선이야 여러분아. 그럼 얘를 y로 정리를 하면 기울기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쵸? 그래갖고 양변에 b제곱을 곱할게요. b제곱을 곱하면 ab제곱을 그냥 곱합시다. 우선 됐어요? ab제곱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b제곱에 x 이렇게 될 거고 4a제곱에 y 이렇게 될 거고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곱한다고 한 거야 내가. 그리고 얘를 냅두고 넘겨 그러면은 4a제곱 y는 마이너스 2b제곱 x 플러스 a제곱 b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y는 정리할 수 있죠. 4a제곱으로 나눠 4a제곱으로 나눠 4a제곱으로 나눠 4a제곱으로 나눠 4a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요놈이가 기울기잖아. 얘가 마이너스리라고. 올해도 왔다. 됐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리라고 적고 얘 약분하고 마이너스 2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2a제곱은 b제곱이라는 걸 얻어내네. 얘를 가지고 얘와 연립을 하면은 a제곱 b제곱을 구할 수 있잖아요. 거 봐요. 어렵게만 보이죠. 기울기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b제곱은 2a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어. 대입을 하면 a제곱분의 4 2a제곱을 여기다 넣으면은 2a제곱분의 16은 1. 양변에 2a제곱 곱하세요. 아니, 약분에 약분 8. 양변에 a제곱을 곱하세요. a제곱 곱하면 4. a제곱 곱하면 8. a제곱 곱하면 a제곱이죠. a제곱 몇이에요? 12. a제곱이 10이면 b제곱은 뭡니까? 24. 되겠습니까? a제곱과 b제곱을 알게 됐어요. a제곱은 12고 b제곱은 24예요. 그래서 a제곱은 12. b제곱은 24 이런 타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초점은 분모의 차에 루트를 씌워라. 초점의 좌표는 분모의 차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0, 루트 12와 24에서 12 빼면 12예요. 그죠? 얘랑 0, 마이너스 루트 12가 될 겁니다. 또 루트 10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쪽이 더 큰 숫자잖아. 응? 그래갖고 이 둘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초점 알았어요. 0, 루트 10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는 이걸 두 개한 거랑 똑같겠네요. 2루트 12 찾으면 되고 얜 4, 30이니까 4루트 3이라고 줄 수가 있겠네요.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만하죠? 3번으로 넘어갑시다요. 가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3번 문제를 보면 타원 3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 우리가 보기 좋은 방식으로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666으로 나눠요. 아우 진짜 수학적 능력만 향상되고 있지 가면 갈수록 언어적 능력 뭐 그 외의 것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수학백은 배우면 안 된다는 제 친구의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다음한테는 수학백은 배우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바보래요. 저를 바보라고 해요. 어쨌든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 이런 타원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대놓고 뭐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를 0으로 해봐. 그렇죠. 탄젠트. 탄젠트 30도. 이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30도는 뭐죠? 3분의 루트 3. 못 말할까봐 조마조마해서 제가 빨리 해버렸어요. 알죠?
1에서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타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은 원상님 기울기를 알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르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여러분 타원은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쌍욕선은 거리의 차로 이루어져 있잖아.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고 쌍욕선은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알죠? 기억나죠? 그리고 제가 개념 시간에는 이게 조금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저는 학생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영어로 해보세요. 뭔지 알아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그죠? 타원 쌍곡선이 딱 그거예요. 야망을 가져라, 앰비셔스. 기울기는 m이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가 m짜리인 것 같아. 타원에 두 개 있겠죠. 그잖아. 보이스비 앰비셔스, 더 쌤, 쌍곡선을 뺐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 말걸 그랬어요? 신뢰감이 더 떨어집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인 걸 알았으니까 답 냅시다.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a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은 이게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겠죠? 플러스 b제곱은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답을 내보면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3, 3분의 9에다 3분의 2로 하면 3분의 11, 루트 3분의 11. 유리화까지 해줘야 되겠죠? y는 3분의 루트 3, 유리화는 여러분들이 해라! 3분의 루트 3 했어. 갑작스럽게 짜증내고 있어요, 아주. 그쵸? 예민해져가지고. 쓸데없이. 답 맞니? 그래갖고 답들까지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아셨죠? 아이고, 또 타원이야. 뭐 타원 매니아입니까? 자, 타원 6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18 위의 점과 직선 y는 x 플러스 4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아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덧붙입시다. 중요합니다. 우선은 18로 나눕시다. 여기 1로 만들어야죠. 18로 나누면은 3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타원이 있는데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나봐요. y는 x 플러스 4, y는 x 플러스 4가 있는데 여기 위에 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긴립 최소긴립 물어본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제일 짧을 때는 여기 가까워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멀 때는 제일 최대값은 여기서 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하잖아요? 같이 따라해봐. 이 직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야. 뭐라고?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 접는다, 접는다 중에서. 내가 최대랑 최소를 가져요.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음막 접할 때, 최소 슥슥슥슥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으이고 접할 때, 이때가 최대가 되고요.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아이고 너무 쉬워요. 근데 기울기가 몇이죠? 1이잖아. 그래서 이놈들의 기울기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놈의 기울기는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y는 mx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3 플러스 b제곱 6. 오! 야 이쁘다. y는 뭐예요? 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요거네 접선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네요. 그죠? 거리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일 때죠. y는 x 플러스 3이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이 두 직선 사이에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1학년 수학이 등장하셨네요. 그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혹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가능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별님은 0. ax 플러스 by 플러스 달님은 0. 이게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알았죠? 평행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만약에 두 배 돼 있으면 두 배.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같아야 된다고요. 이 사이의 거리, 얘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요, 루트분의 절대값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제곱. 개수를 제곱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차이. 얘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알았죠? 일반형인 상태에서 구하는 공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일반형으로 바꾸면은 우선 최소값부터 해볼까? 얘는 x-y 플러스 4는 0이고 얘와 x-y 마이너스 3은 0.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d는 루트분의 절대값.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제곱.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의 차이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값이 될 거고요. 공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d는 x-y 플러스 4는 0 이라고 쓸 거고 이 직선과 그리고 얘 y는 재정리하면 x-y 플러스 3, 뭐야, 넘어가면은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갖고 어머 선생님이 실수했나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1 더하기 1 상수항의 차이 1 이래가지고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네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이때가 최 뭐야 플러스 1때가 뭐야 최소고 얘가 마이너스 1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한번 그림을 확인해볼까요? 얘는 0,0이 중심이고 얘는 y는 x 플러스 4인데 이 파란색 직선 여기 있었어야 되네. 그죠? 그림을 이렇게 감 때려서 그리면은 이런 벌을 받을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다? 최대값이고 이게 뭐다?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달라잖아요. 얘는 루트 2분의 7. 유리하면은 2분의 7루트 2.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유리하면은 분모의 유리하를 하면 1분의 루트 2 차이 그러면은 3 루트 2분의 6 루트 2니까 3 루트 2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답을 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제를 풀면서 배운다고 했던 박계점에서 그런 접습니다. 아셨죠? 얘는 꼭 본인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구로 해야 된다고요? 본인 손.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제가 부탁이에요. 알았죠? 본인이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은 원래 기울기를 가상하는 것도 있고 위의 점을 가상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위의 점을 가상하는 걸로 우선 알려줄게요.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를 가상해서 푸는 것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점 마이너스 4,2에서 타원의 근 접선이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4랑 2를 대입하면은 16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위의 점은 아니야. 무슨 인지 아시겠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 4,2에서 근 접선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 너무 속상한데요? 이거 수습이 안 되네? 접선? 아! 제발 내려와. 내려와 접선아. 여기 이건 진짜 아니야. 그죠? 선생님 그냥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맞죠? 아유 진짜 뭔 일 아우마 이거는 도형을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우리 다음 저한테 한 소리예요. 됐죠? 그 마이너스 4,2에서 그 위 접선 이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얘는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학생들이 살짝 어려워하길래 제가 단계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갖고 자 같이 해봅시다. 밖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마지막 유형. 밖에서 그은 접선은요. 1단계. 따라해보세요. 접점 가상. 2단계. 접선 구하기. 따라하고 있니? 3단계. 밖계점 대입. 이거를 꼭 저와 똑같이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뭐라고요? 밖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는 1단계 접점 가상, 2단계 접선 구하기, 3단계 밖계점 대입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갖고 접점이라는 건 이런 걸 접점이라고 하잖아요. 얘 접점을 가상을 해볼게요. 뭐라고 가상할 거냐면 별, 콤마, 달로 가상하겠습니다. 별잘 쓴다고 뭐라 하지 마. 좀
저 자유롭게 냅두세요. 알았죠? 어, 별것만 다 해. 그러면 접점 가상합니다. 1단계. 어, 1단계 접점 가상을 할 건데, 그걸 별것만 달로 가상하는 거야. 여러분아, 치킨 생각했으면 뭐 하고 싶어? 치킨이 먹고 싶어요. 뭐 할 거야? 시켜 먹을 거지. 그죠?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시켜 먹을 거잖아. 졸려요. 잘 거잖아. 마찬가지로 접점을 가상하면은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꼭 해줘야 돼. 별것만 달을 대입해주면은 3,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헷갈린다. 3별 제곱 플러스 4, 달님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죠? 2단계. 접선 구하기. 아니,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선생님? 위의 점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죠. 3, x, x 더하기 4, y, y는 16이라고 하고 한 군데에 퐁당퐁당 빠뜨리면 위의 점을 알 때 접선이잖아. 한 군데에 별하고 달을 빠뜨리면 돼. 별꼬마 달을. 되죠? 그럼 별, 달을 빠뜨려. 그러면 3, 별, x 더하기 4, 달님, y는 16. 이게 접선이야. 까먹기 전에 네모를 쳐. 얘가 접선입니다. 3단계 뭐라고요, 이제? 그렇죠. 밖에 점 대입. 3단계 밖에 점 대입합니다. 3단계 밖에 점을 대입할 건데요. 밖에 점이 뭐냐면 이 접선은 마이너스 4,2도 지나잖아요. 얘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랑 2를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2x. 12x가 아니죠. 별. 2를 대입하면 2, 4, 8. 달님은 16. 4를 바꾼다네요. 마이너스 3별 플러스 2 달님 은 4.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죠. 얘와 얘를 연립하면은 별아 별아 밝은 별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가 나와.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 달님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4 플러스 3별이잖아 라고 할 거고, 연립하는 중이에요. 얘 넘긴 거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별 제곱에 플러스 이 달님의 제곱은 16이라고 쓸 수도 있죠. 이게 4달 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품 빠뜨릴 거야. 알아서 해. 연립은 나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3별 제곱 플러스 얘 제곱하면은 16 플러스 8, 3, 24 별 플러스 9별 제곱은 16이 될 거고, 어, 수학 12별 제곱 플러스 24별은 0. 어머! 이렇게 될 거고, 12별로 묶이네요. 12별로 묶으면은요, 별 플러스 2는 0이라고 될 거고, 별아, 넌 뭐야? 난 0이야. 별아, 넌 누구니? 난 마이너스 2야. 두 개 나오지? 그쵸? 그리고, 달아, 넌 무슨 달이야? 난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별을, 여기다 0을 대입해주면 여기다 좋겠다. 이 달이 4니까, 달님은 왜 안 사네, 여러분? 그죠? 별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달은 뭐야?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돌려보내면 그게 접선인 거야. 자, 첫 번째 세트 돌려보내겠습니다. 별님은 0, 달님은 2. 별은 0, 달은 2. 별 0, 9y, 달은 2. 8, y는 16. y는 2. 하나. 별은 마이너스 2, 달은 마이너스 1. 이거 암산 안 될 것 같은데? 별은 마이너스 2, 달은 마이너스 1. 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 조심스럽게 써. 이렇게. 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4y는 16. 됐죠? 이 y 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서 이렇게 넘기면은 y는 마이너스 4로 나눴어. 이렇게 넘기면서. 그쵸? 아, 괜히 나눴네. 2분의 3, x. 그쵸? y는 괜히, 야! 이거를, 이걸 계산을 못하니. 아, 나 진짜. 4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y는 왜 나누는 거야, 괜히. 그냥 표준용으로 쓰, 일반용으로 쓰지. 그쵸? 이렇게. 이쁘게 쓰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밖에서 그은 접선을 구했는데 확인. 야, 이거 답은 내가 일반용으로 역시 해놨네.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접선 또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정리 잠깐 쉴 건데요. 정리. 접선의 유형은 총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번 위의 점을 알려줬을 때 x제곱은 xx, y제곱은 yy, x는 2분의 x 더하기 x라고 하고 한 군데에 퐁당퐁당 빠뜨린다. 2단계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 y는 mx 플러스 뭐 n분의 p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 3단계 얘는 밖의 점 어떻게 푼다고요? 접점과 상, 접선 구하기, 밖의 점 대입. 이렇게 푸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난 참 기본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면서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출 문제들은 어떻게 기출됐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